1타 강사 중에는 보면 외모 관리로 외모 관리를 하면서 학생들의 눈길을 끄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백종원님은 나 정말 난 되게 좋아해요. 왜 좋아하십니까? 본질밖에 얘기를 안 해요. 본질을 얘기한다. 네.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. 옆 가게를 죽이래요. 뭐 오로지 맛 위생밖에 얘기를 안 해요. 그렇죠. 너의 실력을 키워라. 그거잖아요.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 웃어라. 이것도 본질 중에 하나죠. 왜? 그거는 서비스 측면에서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얘기하지 딴 쪽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. 수학도 본질이라는 거는 아는 거가 바로 본질인 거잖아요. 네. 이거를 애들이 함수를 처음 배운다 그러면 이 함수를 완벽하게 알므로써 이제 나중에 고난도 문제가 오더라도 생각의 재료의 일부분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인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외모나 또 판서도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 원래 글씨 되게 잘 써요. 네. 제가 고1 때 서예학원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. 오. 그 군대, 네. 군대에서 상황병이 차트 쓰잖아요. 차트죠. 색연필로 쓰잖아요. 작전병, 상황병, 그렇죠. 작전병이, 네. 그렇죠. 대가 휴가 가면 제가 썼어요. 오.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쓰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. 이거 잘 쓰는 겁니다. 분명히 잘 쓰는, 네. 건데 수업할 때는 날라다닙니다. 글씨가. 판서가 거의 지렁이던데요. 그죠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판서를 예쁘게 쓴다는 거는 보기 좋고 적기 좋게 쓰는 거잖아요. 네. 적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설명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필기는 없고 메모는 가능한데 필기는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. 키워드만 메모해라. 여기 그렇죠. 내가 몰랐던 부분만 체크하면 되고 요즘 인간이니까 잠깐 멈췄다가 아, 이 부분 나 몰랐었으면 한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. 내가 외모가 괜찮고 글씨까지 너무 깔끔하게 쓰고 해버리면 이건 사람들이 너무 시기와 질투에,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겠냐. 그렇죠. 수학을 봐야 되는데 정승제를 볼 거 아니냐.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? 배려로 한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는 거는 그런 배려의 차원도 좀 있지 않을까? 있다. 저는 까라는 얘기를 하면 좀 나쁜 사람이긴 한데. 네. 아니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, 네. 사실 만나 뵙고 나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. 어머, 어머, 혹시 외모로 승부하는 것이 아닌가? 저는 뉴스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다. 아니 근데 판서는 잘 못하시는데, 네. 원은 어떻게 그렇게 또 잘 그리시나요? 아 정말 어? 이것이 원이다. 원은 그 원을 그리는 원리만 파악하면 돼요. 원리를 아시니까 이것도 잘하는 거고요. 예,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팔꿈치나 이 얘를 고정시키라는 게 아니라 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만 그냥 돌리면 원이 돼요. 아... 예, 모든 건 다 본질적인 정의를 따라주면 되는 게 아닌가.